네, 기업가정신사단 김종성입니다. 어, 너무 숨가쁘게 달라온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수님 세 분께 발표를 20분간 발, 그 저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시간을 맞추시려고 막 정신없이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기업 발표 너무 잘들었어요 특히 이 내용이 어떻게 너무 딱딱해서. 이게 일반 청중들 이 듣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랬는데 교수님들께서 좀 쉽게 잘 발표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이게 옆에 계신 아까 그 가장 주목을 받으셨던 장영 대표님이 계신데, <laughs> 예. 그 장영 대표님께 아주 소프트한 질문부터 먼저 좀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 네이버 청소년 격거한 스쿨 오전에 김동균 발표하셨던그 연구의 주인공이신데요. 예. 그 스쿨 운영하시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그런 걸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재미라고 하시니까 부담감이 그냥 팍! <laughs> 사실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어, 오늘 발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교수자 개인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편차가 되게 컸는데요. 이게 또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이기에는 그냥 한 학기 동안 한 교육이라고 보여지지만 그한 학기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했고 또 이제 같이 했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에게 먼저 어, 재미있는 에피소드보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어,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는 부담을 갖지 않고 제 마음대로 <laughs> 몇 가지 이제 공유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학기 이제 프로젝트, 앙티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과 메이커의 이제 활동이 결합된 그런 프로, 프로젝트들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데요. 안산공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제 했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되게 졸리잖아요. 그래서 졸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찾아낸 방법이 서서 쓰는 책상을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안산공고 아이들은 직접 용접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인문계 학교에서제볼수 없던 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런 가능성이 되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배치해 봤더니 아이들이 서서 쓰는 책상을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맨 이제 교실 뒤쪽에다 놓고 서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창밖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laughs>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또 문제점을 다시 발견하고 어디에 배치하는 게 공부를 하는데 효과적일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이시성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틴커링의 기억과 정신 버전인 것도 어떻게 하면 이게 또좀더 효과적일까? 뭐 배치를 달리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 퍼포먼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군데 이제 이건 좀 선생님들께 또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삼계고등학교라고 하는 이제 기숙학교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지역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기숙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화성에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변동이 없으시고 젊은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그 필요성을 너무나 이제 절박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선생들께서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또 나왔냐면 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근에는 이제 중학교에 가서 다시 본인들이 배운 걸또 이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앙트식 교육은 좀 여러 박자가 좀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오이시나 재단, 그리고 네이버, 이런 외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이 교육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이렇게 서로 이제 백지장을 맞들어야 효과가 나온다. 거기에 이제 정말 이제 이 교육부에서 오늘 오셨는데요. 이런 좋은 사례들을 또 이제 전국적으로 확장시키는 이제 활용 점정을 이제 찍어주실 분들에게 다음 버튼을 이렇게 넘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아예 재밌는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방금 전에 그~ 그~ 책상 만드는 거 저도 사실 봤었는데 좀 놀래셨어요 결과 발표를 갔는데 그니까 보통은 그~ 중고등학교 애들 이제 결과 발표할 때는 종이로 발표를 하거나 파워포인트인데 얘들이 책상을 갖고 온 거예요. 고아 이게 용접이 가능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럼 대표님 이어서 네이버 스쿨이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 좋고 뭐 그런 평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이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청소, 그러니까 앙트시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과 만나기 시작한 게 2013년이거든요. 2013년에는 앙트로프너십, 앙트시 그게 뭐야? 뭐 이런 이제 거의 먹미 수준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메이커 무브먼트를 비롯해서 이제 시대가 빨리 변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 현장이나 우리 사회나 모두 이제 인식이 넓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광주에 이제, 이제 이 네이버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광주 교사 연수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연수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처음에 이제 연수를 기획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신청이 적을까봐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명만 모아서 하,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청, 이제 뭐 연수 기회를 열었는데 장소는 좋은데 60명이 몰리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 이제 지금에 다시 한번 안내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저희가 넓은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꼭 필요한 분이 아니시면 다른 분에게 양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되게 이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어쨌든 저희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학문적인 연구, 연구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으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지성 교수님께서 말씀 강조해주신 것처럼 공유의 문화까지 다 이렇게 잘 포함시켜서 양질의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그 좋은 얘기만 다시 주셨는데, <laughs> 네. 되게 어려운 점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 저를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은데요. <laughs> 사실은 어려운 점이 더 많은데요. 그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제 운영팀에서 멘붕이 왔는데, 어 이게 이제 저희가 없는 시간을 쪼개 가지고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있는 시간을 채우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기업과 정신교육, 앙트식 교육은 지금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고등학생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앙트식은.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이제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전혀 이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후속 조치를안 하셔가지고, 선생님은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세 명이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이들이 이, 이 어머 이, 이 수업에 대한 애정이 커가지고 집이 오포인데 오포까지 갔던 애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에서 레귤러하게 이제 시간이 할당되지 않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되게 어렵다. 선생님께서 이제 협조를 제대로 해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이게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정말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laughs>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교육부의 송 수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세분 교수님 발표도 들으셨고 이제 직접 운영을 하셨던 장희원 대표님께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들으셨던 소감 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우선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 현장이나 이렇게 또 이제 연구자분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 되게 감사드려요. 어, 그리고 사실 이제 교육부가 뭐 어, 산발적으로 간단 이제 사업 같은 건 했어요. 지금 여기 장영아 대표랑 저희도 같이 이제 그 지금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도 하고 어,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 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는데 어,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어, 현장과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발판이 돼서 아까 간단하게 우리 그 김도영 교수님이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10월 27일 날 사실 어, 제목도 긴뭐 기업가 정신과 뭐 창업 역량을 함양을 위한 그 학생들의 창업 교육 활성화 방안 저희가 이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요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 현장과 이렇게 연구 하신 분들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사실이 이제 그 약간 뭐 교육부가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가장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어 선생님들 라고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창업 기업가 정신 포함한 교육을 그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자 분들과 어,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더 저희가 이제 키워서 내년부터는 사박5일 프로그램으로 선생님들 어, 연수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되면. 아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학생들의 필요로 하, 하는 또 미래의 역량,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이런 부분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 그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그 어, 창업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서 지금까지는 사실 창업 교육 하면은 주로 이제 고등학 대학생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어, 창업 칠하죠 학사 제도 안착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온 부분이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초중고 부분은 어, 창업이라 하면은 뭐 특성화고에 해당하거나 약간 이제 어, 조금 먼 느낌 또는 이제 현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도 창업에 대한 인식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창업은 남의 일이거나 아니면 취직하지 못했을 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그 초등학생부터 이 창업에 대해서 단순히 저희가 이제 그 창업 활성화 방안을 세우는데 이 창업이 아 아까 말한 것처럼 뭐그 국민대 교수님 말씀해주셨는데 창업 우도 이거에 이제 중점을 두기 이제 초중고 학생들에겐 두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우는 거 그다음 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해가는 능력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 창업 교육 역량을 이제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초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의 교육 과정 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여러가지 창체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진로와 직업 뭐 수업시간에 할수 있는 부분 여러가지 모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원 연수 부분 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기적인 그 연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어,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창업에 관련된 어 인프라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어 여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창업 관련 활동을 하시는 민간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는데 요런 부분 저희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요. 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어 연수도 함께 이제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여기도 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저희가 어그 멘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창업에 대해서는 그 인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창업 인식에 대해서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학, 그 창업에 대한 그뭐 창업 경진대 이런 부분도 이제 초중고 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학까지 연계 확대해서도 해서 여러 가지 그 시너지 효과를 어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판교에 창업 그 체험 어그 센터가 있는데 어이 판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서울 그 경기 수도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어 지역까지 지방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어그 창업 지원 센터를 저희가 확장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인식이 더 이제 좋아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더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뭐 포럼 등을 열어서 어 이런 부분도 이제 학부모들 또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어 하려고 저희가 방안을 지금 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조언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뭔가 활성화 될것 같죠. 뭐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 네, 간 감사합니다. 그 이제 교수님께 이제 플로 심플로를 통해서 질문 좀 저희가 좀 받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몇 가지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교수님께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요거 한번 여쭤 볼게요, 교수님. 그 제가 교수님께 좀 죄송하는 거가 이 연구가 2월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어요. 저희 8개월 동안에 연구비는 조금 드리면서 엄청나게 뭐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많이 해서 이제는 교수님 거의 피해다니거든요. 얘가 <laughs> 쳤는데 예, 멀리 앉았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예, 그 학생들 인터뷰하면서 여기 질문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장 힘드셨던 점하고 보람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달라고 지금 얘가 나오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마이크를 여러 번 주실 것 같지는 않아서 그 심플로우에 좀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한, 한꺼번에 해도 되죠 네, 한꺼번에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점 보람있던 점하고 앞으로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씀 다 주셨는데요. 보람 있었던 점은 그겁니다. 사실 이 연구 저는 과제를 하게 된 이유가 뭐 연구비는 물론 적었습니다. 근데 그 <laughs> 연구비 때문에 아니고 사실 이런 연구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통제집단을 놓고 사전 사후를 다 해볼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고 그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 안철표 씨 연구를 하면서 이 교육을 하면 뭐가 좋아지지를 사실은 정교하게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 컨텍스트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보람이 있었고요. 물론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보람이 있었고요. 음, 앞으로 뭐 해야 되냐는 연, 질문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를 해요. 우선 이제 이 연구를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겠지만 교육의 효과성을 얘기하려면 항상 질문은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이번에 그렇게 한 연구는 아니거든요. 해 보면 뭐가 좋아서 이렇게 물어본 건데 사실 효과성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뭘 좋게 하려고 교육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도전 정신 뭐 이런 얘기 하셨고 제가 이지성 교수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거요. 내 내가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힘이 강해진 세대라고 할수 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날짜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저희 아이가 내일 수능을 봅니다. 네, 네 응원해주세요. 네. 네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 지금 외고에 다니는데요. 1학년때 파이썬 코딩에 빠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사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밤새서 같이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이 제가 대학 다닐 때 리눅스 커널 개발할 때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리눅스 토벌드라는 친구랑 같이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그 커널 할때 코딩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내가 뭔지 모르지만 세상을 막 바꾸고 있다. 내, 내 작은 일이 세상에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쾌감. 그런 게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이 친구가 그걸 다 접어서 버렸어요. 네, 아드이노킷다 버리고 저 이제 수능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우리가 과연 지금 초중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에게 개인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근데 거기까지 좋았고 이제 수능 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 효과성 얘기를 하면 좋겠고 다른 나라에서 교육 효과성 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브 브리튼 아니면 스타트업 아메리카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국가 자체의 변화의 일부로서 교육을 간주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갑자기 지금 부분적으로 막, 막 초중고에서 그냥 남들도 하는 것 같으니까 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걸 잘한 다음에 다시 책 접고 자, 교과서를 외우기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 좌절을 같이 지금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 전날이라 그렇습니다 파이팅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 이제 그 김성 교수님하고 이제 이재성 교수님 그리고 아 제가 그 소개가 늦었네요. 저희는 윤성혜 박사님이시고요. 이번에 그어 교수님과 같이 연구하셨던 를그박사님이십니다 어 일단 그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지금 청중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교사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민간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이커 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강사, 그다음에 특히 이 얘기를 되게 지금 정중하게 해주셨는데 강사 양성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김성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선 교수님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청 연수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향하는 거는 어, 강사 양성보다는 학생들을 먼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이커 교육을 해보니까 기성 세대를 바꾸는 게 훨씬 힘들어요. <laughs> 차라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유해서 연대해서 바꾸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저는 이제 그좀 포커스를 하고 있고,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그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지는 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어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팀 교육. 스팀 교육이 원래 있었는데 스팀 교육이 약간 구체적 방법론이 없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스팀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의 시간에 할애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특정 선생님이 모인다라기보다는 스팀 스트레티지 전문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과 간의 벽을 허물지 못한다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인위적으로 정규 교과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다 스팀 교육을 해 버리는 거죠. 프로젝트 중심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그런 교육들을 하게 하고 어, 프로젝트를 뭔가 수행하게 하는 일들은 선생님이 이제 어, 수업을 짜서 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과 후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처럼 그 스크래치가 퍼지게 된 것도 그 컴퓨터 클럽 하우스를 통해서 퍼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자유로운 시간이 할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공간조차도 없어요. 근데 사실 공간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아까 전에 만든 것처럼 카트 그냥 자기네가 만들어서 끌고 다녀면 되거든요. 근데 공간의 문제보다는 시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 어떤 시간을 할애해주는 운동이 이 메이커 교육의 가장 핵심이고요.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3년, 4년 이렇게 자기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친구들과 함께 그룹핑해서 자기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 그룹에서 몰입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게 팅커링이거든요 팅커링은 앞부분에 잠깐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팅커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문턱이 낮아야 돼요 가장 낮은 일부터 아이들한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어떤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언가 만들고 그 무언가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그 성취감은 일종의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신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이 계속 반복해서 가는 것. 그 스크래치를 만드신 미치 레이스니 교수님이 지금 러닝 크리에티브 이 러닝이라고 해서 전 세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 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크리에티브 이 러닝 스파이어를 보면은 중요한 거 뭐냐면 앞에 러닝이 없어요. 아이들이 무조건 상상하게 해요. 상상한 걸 가지고 아주 저렴한 재료를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만들던 뭐 하던 만드는 순간 그 다음 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샘솟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정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만들고 또 메이커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네가 보고 만들었으니 너도 당연히 내놓아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들 거야라는 신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면서 스스로 그런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사 자체가 과목 간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자기 전문성의 벽을 없애야 돼요. 그 스팀 교육을 교과 과정에 하나 넣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과 후 활동 중에서 아이들이 어 방과 후 교실을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데이비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냐면 입학 사정관제 스탠포드나 mit 같은 경우에 메이크업 포트폴리오를 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단순히 서류로 보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는 자기가 공유 활동을 계속하면 디지털에는 그 디지털. 프린트가 남거든요. 모든 히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조작할 수도 없어요. 너무 객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공개적으로 버린 친구들을 입학사정관에서 뽑는 그런. 어, 사정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운동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 더 촉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본인들의 작업,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했었던 친구들이 대학교육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붙이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중에서 조금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이커, 그러면 이제 딱 전형적으로 이것도 뭔가. 여러가지 it 기기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이걸 가지고 뭔가 만드는 것에만 너무 한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음악이 좋은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요 글 쓰는 게 좋아 좋은 아이들은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요 커뮤니티 활동이 좋은 친구들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해요 저는 어른들이 그걸 가르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어 영어 수학 나누고 그리고 또 음악 미술 나누고 나눠서 이렇게 쪼개 가지고 뭔가 하기보다는 메이커라는 개념도 아이들에게 방금 말, 내가 무언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영역을 할수 있게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정적으로 IT만 보여주고 한정적으로 뭐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다양한 영역들 그 안에서 너는 이전에 없던 뭔가를 할수 있어라고 이렇게 좀 범주를 경계를 없애 버리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아, 제좀 약간 추가 네. 설명을 하면 메이커 교육 중에 그 알베마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어, 창고를 하나 자기네가 그 창작 공간으로 쓰겠다고 학교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중고 기기를 구입을 해서 자기네가 미디어 랩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영화랑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장영환 변호사님이 아, 예, 예. 말씀하셨던 네, 그런 다양한 네, 그런 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윤성혜 박사님 한 말씀 하고 가야죠 <laughs> 네. 이게 그 동안에 요 접점을 사실은 만드는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 네.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사실은 저희는 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범대학에서 그 예비 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이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이라는 과목을 하면서. 이제 일반 사범대학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교대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교사를 만나면서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 참여를 해보면서 느끼는 점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화의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비교사도 그렇고 현장에 계신 교사, 교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교사분들도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현장에서도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교과의 어떤 벽을 허물 수 있는 제도들도 이제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저는 좀 변화의 가능성이 지금 실질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메이커 교육과 그 기업가정신을 연결을 하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교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공통적인 부분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교과 교육에서는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했을 때는 수학에 대해서 내가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이제 교사로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기업가정신이나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같이 해나가는 사람 도와주면서 촉진해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현장에 계신 교사로서 그리고 뭐 예비 교사로서 이렇게 그 메이커 교육이나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같이 메이커가 되어가면서 그리고 같이 어떤 가치를 창출해가는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뭐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마디 더 붙였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김성 교수님도 아까 시간이 그 부족해 갖고 예, 네. 그런 면들이 <웃음> <웃음> 막 엄청나셨는데 <laughs> 뭐 짧게 뭐 그런 것좀 말씀해 주시죠. 어, 뭐 아까 나왔던 질문들 중에 메이커 교육에 참뭐 강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현장에서 윤성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 있고 변화를 좀 주도자 주도하고자 하는 교사들 중심으로 지금 메이커 교육이 실행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현장 밖에서는 어, 본인이 메이커인 분들이 현 어, 현장 밖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메이커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메이커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싶은 십단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오픈 플랫폼의 어, 그런 관련된 교육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에 참여함으로써 또 인사이트와 또 방향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원래 과장님께는 두 가지만 드리려고 했었는데 심프로에 지금 추천이 많이 들어와 갖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코딩 교육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기업가 정신 메이커 교육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이나 이제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저희 와이프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딩 교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혹시 그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예. 아, 제가 사실은 코딩 교육을 <laughs>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아서 근데 아마 뭐 코딩 교육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는 문제는 이제 지금 논의하기에는 좀어 문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코딩 교육은 의무적으로 다 이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이 코딩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어 될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열풍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은 어늘 사실은 뭐 하나 이렇게 발표가 되면 어 사교육 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어 너무 휩쓸려서 하기보다는 사실 체계적으로 코딩 교육이 그 학생들의 이제 저희 이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로 어, 하는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어, 접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큰 맥락에서는 이런 것들이다 기업가 정신 교육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처음에 그 앞에 이제 오 세션에서는 이제 그 네이버의 신지만 차장님이 모델에 대해서 하시고 그럴 텐데, 그 이게 단순하게 뭐한두달 사이에 기억한 게 아니라, 그저 재작년부터 계속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기억가 정신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하나 이런 뭐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돌려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연구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벌써 이제 3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방법원 속에서 이제 메이커 교육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짚어봤고 그 다음에 그 맥락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억과 정신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장 대표님 그 하나지만 여기 네. 그기업과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네. 그뭐 이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런 건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 하나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것보다는 그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메이커 교육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앙치식 교육이나 큰 맥락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짚어주셨지만 개인이 내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작은 거라도 해보고 만들어보고라는 거거든요 어떤 걸뭐 어떤 기억가가 있다고 배웠고 안 배웠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아까 이제 중학교 교육은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중딩들은 모든 세계에 열려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육을 접했던 아이, 그냥 3시간짜리였는데 그때 코딩이라는 세계를 알고 자기가 책을 집어서 혼자 독학으로 코딩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 어,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년 후에 우연히 만났는데 어, 진짜, 뭐, 이렇게, 어디 실리콘밸리에서 볼만한 그런 코더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코딩이라는 교육도 저는 이제 의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대의 변화적인 그런 이제 배경은 있겠지만, 반드시 이제 코더가 모두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디지털 리터러시로서 이제 코딩이 필요한 거고, 그 중에 나는 아 이게 너무나 재밌어.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어이 코딩이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 그런 아이들은 계속 몰입해서 하는 거죠. 제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은 어디 학원 가서 코드, 코딩을 배우지 않더라고요. 다 온라인에 열려있는 다 공유하고 개방하는 누군가 다른 코더에 의해서 그런 이제 오픈 소스에 의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들 그래 해봐도 괜찮아라고 격려해 주는 것들 이런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픈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안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네. 정말 지난 4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저희가 듣보잡이었던 시도를 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시지는 이제 임정욱 센터장님께서 우리나라는 왜 휠체어 탄 재벌의 회장님만 기업가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문문에서 시작해서 작게 작게 시작했던 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민간에서 이렇게 시대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필요성의 인지에서 작은 눈덩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눈덩이가. 제발 이제 어 이제 어 사회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제 확대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눈덩이의 순수함을 최대한 잘 지켜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교수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확장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laughs>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하루 종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아셨지만 그리고 제가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여기 패널 분들께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 대상과 진로교육, 진로체험의 주요 대상이 중등 학생들이에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기업가 정신 교육의 포커스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기업과 정신 교육, 진로 교육, 소외된 기, 초등도 어, 중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기업과 정신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네번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